배드민턴 하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백핸드 언더는 그래도 타격감이 있는데 오른쪽이 되게 흐느적거리는 느낌이라서 포핸드 언더가 제일 좀 약한 것 같아요. 잼TV 언더 한번 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은. 아이고, 손이랑 뭔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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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더더더더더더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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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언더 수영이가 포인트 언더가 잘 안 되잖아. 네. 여자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클리어 오버스윙 다음에 그거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언더야.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 수준은 아니잖아. 언더는 할 줄 알긴 아는데 언더는 할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보자. 한번 해봐 편하게. 하나 둘. 일단 다리에 힘이 없고 하나 둘. 약간 비껴 맞아. 둘. 그렇지. 오케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언더를 어깨를 많이 쓴다는 거야. 배드민턴 처음 접할 때 코치님한테 레슨 받으면 스윙 자체를 귀 옆까지 올리라고 배운단 말이야. 네. 근데 처음에 공을 멀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목을 쓰기보다는 어깨로 많이 올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로 공을 많이 치려고 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손목보다는 어깨를 더 많이 써왔고 어깨 근육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어깨를 쓰기가 더 쉬워. 그래서 손목을 잘 안 써. 그래서 중요한 건 손목으로 올려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언더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해. 손목으로만 거의 친단 말이지. 왜냐면 이게 훨씬 정확해. 뭔가 어깨에 개입이 없어야 볼을 훨씬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깨 쓰는 거를 최소화하고 손목으로만 치려고 해야 돼. 지금 스윙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어깨 올라가는 게 보여. 그래서 공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임팩트도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라켓을 왼쪽 귀 쪽으로 이렇게 높게 올리기보다는 손목으로만 탕 튕겨주려고만 하면 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손목 쓰는 게 보이지? 이걸로만 공을 넘겨준다 생각하고 멀리 친다는 느낌보다는 손목으로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딴, 딴 이런 느낌이거든. 딴, 딴. 우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약간 어깨를 올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말고 손목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 보이지? 여기 보이지? 이렇게 넘어갔다 올라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손목이 넘어갔다 올라오는 거. 넘어갔다 올라오는 거. 그렇지. 이게 좀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 한번 해보자. 자, 포인트는 어깨 쓰지 않고 손목으로만 앞으로 더 오세요. 자, 다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니까. 그렇지, 세게 안 쳐도 돼. 손목으로만 퉁. 그렇지. 손목으로만 퉁. 그렇지. 그렇지. 더 손목. 그렇지, 지금처럼. 지금 잘하거든? 손목이 뒤로 빠졌다가 나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네. 빠졌다가 나오는 느낌. 빠졌다가 나오는 느낌. 다시. 둘, 빨리 내려줘야 돼. 빨리 내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고쳤는데도 지금 공 맞는 게 완전 달라졌거든? 네. 하나, 둘,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라켓을 왼쪽 귀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어깨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처음에 우리가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손목 이용하는 것만 활용해도 언더 할 수 있지. 편하게. 언더는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잘하는데? 더 해? 칭찬 처음 받았어요. 아니, 잘했어 지금. 목당. 시민 포핸드 언더 배워보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코치님이 알려주신 거는 오른쪽에서 위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컷! 됐습니다. 아!